아니 여러분들 머리 안 가, 머리 기름진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서십시오 형님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아니 나 머리 빨리 자라지 맞지?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뭘좀 씻습니까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뭘 씻는데 씻고 왔는데. 예. 씻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뭐라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제 와 그거 뭐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엔젤 진동벨이 뭐야? 어? 그게 뭔데? 아니, 나 진동벨 안 들고 갔는데 왜 진동벨 들고 갔다고 하시는 거지? 아니, 그, 뭐야. 흥민이가 사상에 갔어요, 여러분들? 흥민이가 사상에 갔어요? 사상 갔어? 그러면 어디 갔는데? 어디 엔젤 갔는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아, 진짜로? 아니, 내가 그걸 왜 들고 가지? 아니, 나안 들고 갔어. 내가 진동벨을 왜 들고 가, 그걸. 내가 한번 깜빡해가지고 주머니에 진동벨 넣어갔다가, 내가 어저께가 아니라, 내가 진동벨 넣어갔다가, 그거 한번 깜빡해가지고 다시 돌려준 적은 있어요. 예. 다시, 아, 그니까, 정간 있어요. 정간 있는데, 아, 내가 깜빡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진동벨 이제 있으면은, 잠시만, 아빠가 왜 저러지? 예. 아, 예, 알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얘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바로 대기하는 거 있잖아. 예. 무인으로 하는 거. 예. 커피 시키면 띵동하면은 그거 들고 예. 가잖아. 아니 그거 있던데 그거 뭐하러 가져왔노? 내가 그걸 왜 들고 왔지? 일단 알겠어요, 아버지. 예. 빨리 갖다 줘라. 예. 그거 어디 거고 그거? 아니 그걸 왜 들고 왔지? 아 진짜 미친 새끼인가 나 진짜. 아, 나왜 이러지 진짜로? 아니, 여러분, 그 절도가 아니라, 그거 내가 왜 들고 왔지, 그걸? 아, 도라이인가, 진짜, 아씨. 아, 나 진짜. 알겠습니다. 좀 이따 자수하러 갈게요. 아, 나 어이가 없네. 그걸 왜 들고 왔지, 그걸? 와, 우리 또니기 형님 오셨습니까? 아, 우리 또니기 형님 오셨습니까? 우리 또 112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또니기 형님 또 112개 감사하고. 아, 나 미치겠네. 그걸 왜 들고 왔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와, 우리 또 옆집 또리님께서, 아, 맞다. 오늘 여러분들, 이 M7 다신 분들, 여러분들, 예, 창피한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팬님 다시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 우리 또 옆집 또리가 또 100개 고맙다. 크, 우리 또 옆집 또리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아니, 여러분들, 진짜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몰랐어요, 진짜로. 예. 아, 진짜 몰랐어요. 왜나 계속 저걸 들고 오지? 나 계속 까먹어. 아니, 그러니까 저게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영수증이랑 카드랑 같이 주잖아요. 예. 영수증이랑 카드랑,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야, 진동기랑 같이 주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바로 갖다 주라고? 지금 바로 갖다 주면 방송을 꺼야 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따 갖다 줘도 되지 않나요? 지금 갖다 주라고? 뭘 같이 가, 그걸 왜 같이 가? 지금 갖다 주라고? 아, 그럼 나 방송 끄고 빨리 갔다 온다, 그러면. 잠시만, 아, 나, 잠시만, 아. 내가 전화해볼게. 좀 이따 갖다 줘도 되는지. 아, 나 지금, 아, 나 깜빡했네. 아, 나 바본가? 그걸 왜 들고 왔지, 진짜. 아, 자수해야겠다, 진짜. 아, 진짜 이건 자수해야겠다, 잠시만요. 와, 내가 그걸 왜 들고 왔지? 진짜 병신인가, 진짜. 아.
여기 있다. 이거다. 여긴데. 이거에. 안녕하세요. 천사가 내려준 커피 엔젤리너스 사상역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천사가 내려준 커피. 아, 예, 안녕하세요. 그 혹시 실례지만 그 뭐야 사상역 옆에 있는 엔젤리너스 맞나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 일단은 김봉준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어저께 그 커피를 마시다가 같이 그 카드랑 영수증이랑 진동기랑 같이 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진동기를 들고 와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네. 갖고 계셨구나.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죄송하죠. 그, 실례지만 지금 급하신 상황이죠. 아, 최대한 빠르게 가져다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 가능하실까요? 아,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갖다 주시면 하시면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또 딸기님께서, 아, 우리 또 딸기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딸기님께서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나 그걸 왜 들고 와? 진짜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 씨. 아, 나 그걸 왜 해봐. 아, 씨. 아. 잠시만, 아, 같이 가고 싶은데. 저거 나 그게 없어. 배터리가 없어. 아, 씨. 내 야방할 줄 알았냐, 오늘 내가. 아니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아우 씨 새끼 도라인가요 진짜로? 그걸 왜 두고 가가지고 진짜. 보조 배터리 충전 다 됐다. 가면 되겠다. 제가 신기술로 틀어드릴게요. 아, 나 이거 뭐야 이 방송 키자마자. 아, 나 진짜 방송 키자마자 진짜. 아. 야, 그래! 무비야, 니가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어? 너가 갖다 줄 거야? 너가 갖다 줄 거야? 아, 그래, 내가 갖다 줄게. 아우씨. 어떤 사장이 샤발, 저 갑질이라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 돈 주고, 직원인데 뭔 또 갑질이에요. 새끼들은 갑질의 뜻을 모르나 진짜. 그 당연히 그럼 갑질이지. 월급 주는데 그러면.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또. 이게 뭐가 갑질인데. 내 돈 주고 내가 그거 하는 건데. 나 진짜. 갑질이 아니라 내가 갑이 맞지. 새끼들은 진짜 알바를 안 해봤나. 내가 갔다 올게. 아, 근데 어떤 직원이 그 뭐야 사장이 그 진동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내가 갔다 온다. 아!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끄고 제가 갔다 오면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킨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 끄니까 제가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건지 왜 계속 갑질이라고 연병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예?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럼 내가 지금 방송 끄고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제가 지금 그 방석 끄고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방석 끄면 또 방석 껐다고 뭘 할 거잖아요! 야! 미쳤나 진짜! 다 들어가! 새끼들 진짜! 다 싹 다 들어! 싹 다 들어! 싹 다! 경우가 없긴 내가 왜 경우가 없는데 내가 왜 졸도범인데 내가 어? 내 바보 맞다 그건 싹 다 들어가 싹 다 들어가 내가 왜 부산 가을리 판타스키 주택에 저승 집방을 왜 들어가야 돼 왜 이게 내가 당연히 대단하니까 시끄럽지 새끼 미쳤나 진짜 씨 아침부터 개빡치게 하네 진짜 씨 짜증나게 하고 있네 진짜 살려내라 하지 마세요 같이 들어가기 싫으면 예? 살려내라 하지 마세요 진짜 같이 들어가기 싫으면 내가 말했지 어저께 하루만에 어차피 욕먹게 돼있다고 이게 내 방 아니냐? 방석 낄게요 잠시만요 신기술 틀어드릴게요 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이거 비번 뚫는 사람 내 진짜 아이디 외워가지고 블랙넣기 전 블랙넣으니까 비번 뚫지 말이 알겠지? 어? 이거 내가 이거 신기술 틀 거니까 이거 비번 뚫지 말라고 비번 뚫으면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비번 뚫지 말이 진짜 바로 블랙넣는디 아니 내가 그걸 왜 들고 갔지 근데 내 바본가? 나 바보야? 나 도랑인가? 도랑스인가? 아니 근데 난 내가 들고 간지 어떻게 알았대? 신기하네 맞죠 형님들? 내가 그거 들고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분? 신기하네 아 CCTV 보고? 와 나 진짜 도둑놈으로 생각했다 아, 자수하러 가야겠다 강령 찾으러 가야겠다 안되겠다 혹시 나 때문에 혼났다고 하시면은 내가 배상해드려야겠다 안되겠다 아우씨 아! 나 그거 없다 형님들 생각해보니까 나 삼각대 저기 철공집 놔둬갔다 아! 아 어쩔 수 없다 손으로 찍어야겠다 빨리 갔다 와야겠다 빨리 갔다 올게 형님들 빨리 갔다 올게요, 형님들. 미안해. 하지 마.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야야야 지금 한 명 들어왔는데 야 이게 채팅 진짜 들고 왔네 내가 소름 돋게 야야야 지금 한 명 들어왔는데 야 니 채팅 쳐봐라 비번 뚫으네 이거 존나 어렵겠는데 니 어떻게 뚫었는데 마! 니 채팅 한번 치바라고 아니 어저께 그 뭐야 나비다 때문에 민심 존나 좋았는데 새끼는 커피 그 진동기를 들고 와가지고 또 민심이 안 좋아졌네 아우 진짜 내가 뭐 방송 켜고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들고 왔나? 보자. 와, 내가 왜 저걸 왜 저기다 놔뒀지? 어제 술 먹었나? 어제 뭐냐, 나, 진짜로. 아니, 저걸 왜. 와,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거를 왜 내가. 아, 진짜.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저 설치 좀 할게.
형도 오늘 무라이스타케이 2회 한 번 더 할까요? 아, 그 무라이스타케이 그 뭐지? 고 김광석 똑같이 그 노래 부르시는 분 때문에 와 진짜 팬됐다 팬됐어 진짜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봉준아 이거 왜 들고 왔냐고 이 새끼야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씨 새끼 도라인가요 진짜로 아 제가 자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얼른 방송 키자마자 이거 뭐 야외 방송을 하고 있네 아우 씨 뭐야 블루투스는 왜 오케이 됐어 와 방송 키자마자 아 야외 방송 전 채팅창 못 봅니다. 채팅창 못 봐요. 그리고 채팅창 만약에 뭐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비번방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예. 세컨 뭐 저 뭔데? 오 씨. 우리 아빠 차 박으려고 한다. 박을 뻔했다. 저분. 뒤에 후진하시는데 우리 아빠 차 박을 뻔했다. 제일 상의 차 박을 뻔했다. 아, 내 이걸 왜 들고 왔지? 간 김에 그래도 커피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 아우. 미안해.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감전시장 안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클락션을 울리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미안해. 와, 내가 그걸 왜 들고. 아니, 근데 형님들은 어떻게 하셨지? 흥민이가 야외 방송하는데 사상까지 가가지고 엔젤리너스를 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내가 들고 갔다고 한 건가? 그렇게 된 건가? 아, 소름이네, 진짜. 야, 흥민이 아니었으면 이거 내가 계속 이거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저기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와, 내 이걸 왜. 아 오늘 방송 스펙타클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키자마자 예. 어떤 BJ가 어저께 커피 마신 엔젤리너스 진동기를 갖다주는 방송을 합니까 와 그것도 방송도 아니었는데 와 진짜 소름이야 진짜 아니 근데 사상이나 감전동은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난 줄 알 것 안 해.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알바분이 팬이라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그걸 들고 갔네. 와 소름 돋네 진짜. 와 사람 새끼가 아니네 진짜. 잠시 그러면은 아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애매한 데 있는데 저기가. 잠시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해야겠다. 뭐야? 뭔 소린데 이거? 차부 사신 거 아니냐 이거? 뭔데? 뚝뚝뚝뚝뚝 소리 나노. 아, 차 세차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 지금 정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형님들 차 있잖아요. 이거 범퍼카 되어 있는 거 도색하려면은, 제가 가서 못 타죠, 지금. 아빠랑 같이 가야 되죠. 저 혼자 못 가죠. 아니, 이거 뭐 물어봐도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야, 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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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랑 1대1 소통, 너 나랑 1대1 소통하게, 여기 들어와 봐봐. 어? 지금 채팅창을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채팅창이 안 올라간다, 한 명도. 한 명도 없다, 여기. 아, 내 새컷폰도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채팅창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빨리 갖다 줘야겠다. 아, 진짜. 알바 분, 나 때문에, 막, 사장님한테, 막, 한 소리 들으신 거 아니겠지, 아. 어? 급식형님들 방황했나 보네? 교복 입고 밖에 돌아다니시네? 어? 교복 입고 왜 밖에 돌아다니는데 지금 몇 시인데? 어? 뭐고? 학교 쨌나? 뭐지? 그러고 보니까 교복 입고 지금 왜 학교로 돌아다니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월요일이잖아. 4교시 안 하는데? 뭐지? 와, 내가 이 엔젤리너스를. 어, 조심하십시오. 와, 내가 이 엔젤리너스를 다시 왔네. 와, 진짜. 와, 이거 없어. 아, 빨리 갔다 옵시다. 와.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모르고 들고 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혹시 혼나셨나요? 아니, 사장님한테? 네? 아니요. 안 혼났죠? 네네. 아, 다행이네요. 저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만 주세요. 아, 다행이다. 제일 큰 거요. 제일 큰 걸만 드릴게요. 네. 6,7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어. 맛있어. 정리권은 지금 모델 신고가 없어요. 네. 예. 저거 좀 많이 들고 가는 사람 많죠? 네. 맞죠. 아, 제가 그 일부러 들고 간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예. 와, 진짜 어떤 BJ가 방송을 켰는데 진통벨 가져다주는 방송을 하고 앉아있네. 와, 어? 해병대네. 해병 아이, 쳐다봤으면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네. 아. 아, 형님들, 저 지금 채팅창을 못 보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비번 개몽할 테니까 저랑 좀 놀아주러 여기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190567입니다. 1190567. 1190567.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채팅창 아예 안 보입니다. 네. 1190567. 아, 들어오셨네. 어,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갑 왜? 아, 지갑 사연이가 지금 뭐 집에 있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응? 아니, 그게 머니 클립이라 가지고 집에 있어. 아껴 쓰려고. 아니, 이걸 왜 또 가져? 아, 바쁘네. 아, 그걸 내가 들고 갔네. 아, 진짜 멍청하네, 진짜. 아유. 어, 왔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잠시만요. 수고하세요. 와, 내가 저걸 왜 들고 가, 진짜. 와, 아침부터 커피 안 마시는데 커피 마시고 앉아있네. 아, 빨대 들고 왔어.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씨. 뒤에 여기 있잖아요, 좀.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 기분 안 좋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절도곤 돼가지고. 아. 비밀번호. 주민 그건 어떻게 알아? 뭔데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노? 정차된 상태예요. 고소할게요. 죄송한데. 그 뭐야, 이상한 번호 치시는 분들 싹 다 고소할게요. 죄송한데. 아, 어제 나는 BJ다로 시청자분들 뭐 진짜 감동이다. 공준아, 진짜. 어? 너한테 이제 다시는 욕 안 하겠다. 너한테 이제 다시는 진짜 안 괴롭힐게. 다시는 진짜 이제 매너 채팅만 하면서 살게 라고 했는데 정확히 12시간 지났는데 똑같아졌네. 와. 정차된 상태예요.
네가 잘해 병신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못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저기 어디가 진동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진동기 들고 왔다고 민심이 안 좋아지는 BJ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그거 일부러 들고 왔겠습니까? 예? 제가 옷 빡대 가리는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진동기 그거 들고 온지 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도 그 뭐야 계속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진동기 들고 온지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동기 들고 왔다고 민심이 안 좋아지는 BJ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하십니다 진짜. 야 기우다 형님 저기 어디야 휴가 갔죠 형님들. 아 나도 휴가 한번 가야 되는데. 정차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추석 때 이번 추석 굉장히 빠르다면서요 여러분들. 9월 16일인가 그렇다면서요. 예. 대박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노동 착취인가요? 그 뭐죠? 그 여러분들? 노동 착취?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그 휴가도 없이? 저 그거 될걸요? 진짜로? 민지 이때까지 그거 하면서 이번에 여름 휴가도 못 갔을걸. 못 갔잖아. 아, 못 갔을걸요가 아니라 못 갔잖아. 아씨. 민지 여름 휴가 줘야 되는데. 어, 뭔 소리야, 이거? 아, 손가락이구나. 아, 맞다. 노트7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 내 친구가 하나 빼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안 와도 되니까 계약서를 그냥 바로 쓰겠대요. 지가 알아서. 뭔 개소리냐고. 내가 가서 내가 쓴다고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면서. 올 필요 없다면서. 네 바쁜데 올 필요 없다면서. 계약서를 지 혼자서 바로 쓰겠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가 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길래 지금 가야 돼요 빨리. 네. 원래 친구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뭐 민증이라든지 아니면 아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그 폰번호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냥 인증번호 바로 하나 불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인증번호 불러준 것만 하더라도 한 8번이 넘는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지금 내 명의로 된 인터넷이 3개인가 2개 있어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왜 우리 집 앞에 차가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진짜 아침부터 왜 그래요 저한테. 왜 신라면 이거 박스가 왜 제 집 앞에 있냐고요. 아 진짜. 안 되겠다. 잠시만요 갈비집에다가 세워놔요. 아, 씨, 사장님이랑 눈 마주쳤다. 아, 씨. 아, 씨. 사이 안 좋은 사장님이랑 눈 마주쳤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차, 그냥 버리던가 해야지. 어차피 이거 차 끌고 가지도 않는 거. 이거 진짜 어떡했다, 행. 아니, 여러분들 주장이 아니라. 여기 우리 집 앞에 지금, 이거. 왜 이거 때문에 이거 주차를 못하겠다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안되겠다 이거 차. 저 일단은 저기 다른 데서 생각나겠다.
옛날 주차장, 옛날 내가 월 주차했던데 잠시 되면 사장님이 진짜 싫어하겠지? 돈 드리고. 와, 이거 차 버려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주차할 데가 없다. 와, 큰일 났다, 이거. 나 지금 어디로 가냐? 헐. 뭔데, 이게.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떡하죠, 형님들? 집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해. 어떡해? 아, 뭔 럭키 원룸에 주차를 하고 오래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올 때 그러면 저기 어디야?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차 좀 약간 잠시 빼달라고 해볼까? 그래도 우리 집 앞인데.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 좀 잠시만 이렇게 빼달라고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어쩌겠냐, 우리 집인데. 아니 근데 제가 그 뭐야, 잠시 그 고깃집 앞에다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사장님이랑 좀 약간 사이가 어색한, 아시죠, 최고집 거기에다가 잠시 주차해 놓으려고 얌체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와,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 아,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 어, 그래, 맞아. 바보 국수 거부하신 그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다시 간다. 용기를 가지고. 아니 왜냐면 제가 저기 그 뭐야, 주차할 때 진짜 좁아요 여러분들. 예, 주차할 때 진짜, 집 들어갈 때 진짜 좁아가지고 제 지금 차가 지금 한 다섯 방이나 긁혔어요 들어갈 때. 예.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사장님한테 말, 아, 사장님한테 말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저 죄송한데 이거 차 실례지만 언제 빼나요? 차 언제 빼나요? 아, 물건요? 다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가게 앞에 세워놔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가게 앞에 세워놔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효자라고?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아니 잠깐 차를 어떻게 빼달라고 하냐. 저 무겁게 그 박스 엄청 들고 다니시는 거. 빨리 하셔야 돼. 안녕하세요. 응?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기 이게 그거 하다니까 진짜. 말하기 미안해. 주차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좋네. 밖에 저기 어디야 그게 없어가지고 진짜 선선하네. 형 근데 이거 지금 폰에 700분 넘게 계시는데 이거 꺼집니다. 본방으로 오십시오. 너가 하나 알아 둬야 할 게 하나 있어. 갖다 주고 왔습니다 형님들. 아우 내가 그걸 왜 들고 왔을까. 나 진짜 와 나 진짜 바보 덩어리인가 진짜로. 어 말이 되냐 이게. 와 진짜 바보 덩어리인가 진짜. 왜 지갑 여기 있다니까. 서윤이가 준 거 여기 있어. 지갑 여기 있어. 왜 이거 놔뒀어. 왜 해. 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아이 내가 바보입니까. 저 주민번호를 그 뭐야 저기 비밀번호로 하게.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예. 잠시만, 이거 왜 갑자기 이러냐. 야, 근데 저기, 그, 뭐야. 알바분 좀 약간 화나신 것 같다지. 맞지? 아, 진짜, 다음부터는 진짜 무조건 좀 잘 해야겠다, 진짜로. 잠시만. 좀 약간 화나신 것 같더지 맞지? 아 나 짜증나네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